것이지. 그대의 맞을 것이네. 붙잡아도 끊어진 것 같아. 그래도 잡고 싶네. 합니다. 전국 탑10 가요쇼 이보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가수 소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뭐 엄청난 인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요. 자, 유미 씨. 네. 유미 씨는 요즘에 누구랑 연락을 제일 많이 해요? 저 남자친구죠. 남자친구 없잖아. 였으면 좋겠다. 아, 였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요즘에 대표님. 미나 뭐 이사님. 친구들, 뭐 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뭐 가끔 하잖아요. 그렇죠? 아, 알겠어요. 네. 근데 그러고 보면 요즘에는 이 폰이 흔하잖아요. 스마트폰도 흔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데 저희 옛날 젊은 시절에는 전화가 워낙 귀했잖아요. 그렇죠? 전화 귀하니까 집 전화는 가족들 몰래 몰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중전화가 있었는데 공중전화는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이 기다렸잖아요. 참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때는 그러면 섭외전화를 어떻게 했나요? 전화가 없는데 그럼 집전화로 섭외를 했나? 대부분 섭외전화, 집전화 아니면 사무실로도 오고 그래 오다가다 만나면 그냥 스케줄 잡고 다 이랬어요. 그 당시에는 불편한 줄은 몰랐어 사실. 네. 아니 그러면 막 스케줄 하다가 시간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장소가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신기하게도 다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학교 끝나고 내일 학교 끝나고 그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끝나서 거기에 또 와 있어. 참 신기했죠, 그죠? 네, 전화가 없었는데도. 텔레파시로 통했나? 그랬다니까. 신기하네요. 우리 때는. 네. 지금이 더 편하고 그리고 빠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전화나 연락에 대한 소중함이 그때가 더 큰 거는 사실이네요. 네, 지금은 뭐 별일 없어도 하루 종일 연락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절 그 감성이 아주 그리워집니다. 네. 그런 봉원 씨를 위해서 다음 네. 무대 준비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감성을 노래하는 가수죠. 최성수 씨 무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하나 맞아주세요.
발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가천아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너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가처럼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세상에 달이 떴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너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근사해요. 세상에 달이 떴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나 신나고 근사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불빛에 짓을 비칠 때 불시 시작된 얼굴로 해 만든 그대 모습 보았어요. 푸르른 날은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많았지만 햇살에 눈부신 이슬을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나는 햇살 사랑해. 근데 마음을 우리는 불립사 그대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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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슬 이슬 이슬
있을 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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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대 맞는 우리는 분립사랑 간간히 쓰러지고 말았지만 어둠을 홀로 밝히네 나의 사랑 변함없어요 그대는 풀리 나는 있음 그대는 있음 나는 했어 사랑 그댄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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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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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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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햇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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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댄 나는 우리는 사랑 우리는 불사랑 우리는 없는 너 이내 가
수가 같아서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래도 대답이 없는 너 네, 여러분 지금 전국 탑10 가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미 씨. 네. 아까 대기실에서 보니까 유미 씨 옷을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한참 고민하더니 결국에 옷을 입은 게 잠옷을 입었네요. 이거 입은 거야? 고른 거야? 말을 그렇게 하세요, 보고 씨. 예쁘단 얘기예요. 이거 칭찬이에요, 진짜요? 뭐. 칭찬이에요. 칭찬이에요. 그럼요. 좀 아리까리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매번 의상을 고를 때마다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여자들은 정말 고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 유미 씨만 보더라도 아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고민을 딱 했어. 그럼 결정을 했잖아, 이 옷 입었잖아. 그러면 끝났다 싶은데 또다시 구두를 이 구두 신을까, 저 구두 신을까 또 고민을 하더라고. 아, 이제 끝났다 싶으니까 또 머리를 묶을까 풀까 묶을까 풀까 또 고민을 해. 야, 이제 정말 끝났다 싶으니까 또 귀걸이를 할까 말까. 뭐야 대체. 이게 다 여러분들에게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고민이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자들은 이쁜 거 보면은 이렇게 관심이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맞죠? 아니, 저는요. 그리고 이쁜 거 보면 특히나 우유부단해지는 게 좀 있어요.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코디가 주면 주는 대로 입어요. 주면 주는 대로 입는 이유가 뭐냐면 입으면 딱 입으면 옷태가 그냥 나잖아. 진짜 뻔뻔하죠. 요즘 굉장히 뻔뻔하세요. 아시죠? 그래요? 네. 네. 그럼 봉원 씨는 일상에서 좀 이렇게 우유부단해지는 그런 순간 없으세요? 남자들도 고민이 있죠. 일단 오늘은 소주를 먹을까 맥주를 먹을까. 아유. 맥주를 먹을까 소주를 먹을까. 아이고. 고민하다 결국에는 소맥을 먹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괜히 물어봤어요. 기승전술이네요. 빨리 네. 다음 무대 소개해 주세요. 자, 이 다음 노래가요. 우유부단의 끝판왕의 노래입니다. 미웠다가 그리웠다가 그리웠다가 미웠다가 갈팡질팡한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미웠다가 그리웠다의 주인공 박일준 씨를 소개합니다. 정 주지 말걸 그랬지 미워했다가 그리워했다가 그 정 때문에 가슴 태울 거면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보내줘야지 줘야지. 그러나 이 마음은 보내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웠다가 말걸 그랬지 미워할 거면 그리워할 거면 그 정 때문에 가슴 태울 거면 어차피 맺지 못할 사랑이라면 보내줘야지 줘야지. 그러나 이 마음은 보내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미웠다가 그리워
갚지 못할 사랑이라면 보내줘야지 보내줘야지 그러나 이 마음은 보내지 못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몇 번씩
멋진 MC 정말로 좋아 사랑의 DNA 울분이 들어 행복의 DNA 꽃이 피었어 가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네네. 날씨가 아직 쌀쌀해서 그러는 건지 요즘 연인들이 왜 이렇게 부둥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짜증나게 결혼하고 싶어 죽겠네. 아 요즘 보면요 유미 씨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냥 날짜만 잡아 날짜만. 날짜요? 어, 연돈을 잡지 말고. 아, 혼자요? 어, 혼자 잡아놔요. 어. 근데 저는요, 어, 늘 제가 딸내미한테도 얘기하지만 능력이 있고 먹고 살면 그냥 혼자 살아도 괜찮다. 넌 늘 이렇게 얘기해요. 꼭 이렇게 본인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이 혼자 살아라, 솔로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유부들끼리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고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다. 맞죠? 공감하잖아. 그러면 네. 이 전국에 나가는 탑텐 가요쇼에 네네. 결혼을 후회하십니까? 예? 왜 이래 이 양반이? 어? 이 양반 제 그냥 어, 후회하시냐고요? 과거로 돌아가면은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약해질 줄 알았어요. 그거 봐, 한 분이 박수 치네 남자분이. 네. 네. 제가 약해질 줄 알았어요. 네. 그만 말하시고요. 빨리 네. 다음 무대 소개해 주세요. 네, 요 다음 소개해 드릴 분은요. 어, 정말 이 정도 외모에, 이 정도 키에, 이 정도 이미지면요. 진짜로 평생 혼자서라도 졸 그런 남자입니다. 여러분, 정일송 씨를 박수 맞아주세요. 제자리만 빙빙 보는 너 다가서려 하면 밴드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은 사람아 바람 불 때마다 널 부리며 산다 나 또한 이 자리에서 제자리만 빙빙 보는 너 다가서려 하면 뱅그르 돌아가는
삼아 바람 불 때마다 널 그리며 산다 나 또한 이 자리에서 작은 바람에도 눈물 흘린다 바람길이 너를 보면서 사랑의 바람을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만 빙빙 도는 나 그대가 좋아요 명품 코드보다 그대가 좋아요
가요쇼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네네. 네, 오늘 하이라이트 무대 장식할 분은요, 네네.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기다리신 분입니다. 네, 재치 넘치는 가사의 신곡과 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좋은 명곡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온 분입니다. 네, 바로 가수 서유석 씨인데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아, 정말 너무 멋지죠. 네. 자, 서유석 씨의 무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넌늘 누가 봤냐? 나는 젊어 봤단다. 언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30년을 일하다가 직장에서 튕겨나와 길거리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백수라 부르지. 월요일에 등산 가고 화요일에 기원가 수요일에 당구장에서 주말엔 결혼식장 밤에는 상가하지.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언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나의 90살에 돋보기도 안 쓰고 보청기도 안 낀다. 틀리도 하나 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해서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30년간 나를 속였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이 놀려대도 나는 할 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할 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랍말도 배워서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 거야.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기 되고 할배 된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 새롭게 들린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포기할 때 끝장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넌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난 새 출발이다. 난 새 출발이다. 난 새 출발이다. 감사합니다. 이 내 몸이
길에도 내 마음은 영원하. 고맙습니다.